자, 오늘은 현존하는 링크덱 중 1티어 셀라맹그레이트 덱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스택 구성을 보시면 먼저 이제 셀라맹그레이트 카드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개에 도움이 되는 레이디 디버거 3장,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론, 그 다음에 방어함정 카드들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방어함정 카드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제 한 장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카드들 위주로 넣었습니다. 즉 이제 인과절단은 2대1 교환이잖아요. 이런 2대1 교환 카드 말고 이걸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한 장으로 한 장 막을 수 있는 이제 데먼즈 체인이나 이제 체포 작전을 주로 넣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리소스를 읽는 게 싫어가지고 2대1 교환 카드는 최대한 배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카드들, 사이버넷 크로스 와이프 같이 이제 2대1 교환하는 카드들은 이제 최대한 배제를 하고 한 장만 써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위주로 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체포작전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없는 카드인 강제 탈출 장치 또는 이제 나락의 함정 속으로 이런 1대1 교환 카드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더 넣으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폐도 이제 버리기 싫어가지고 이런 것도 안 넣었습니다. 사이버넷 마이닝 폐 버리기 싫어가지고 이런 것도 안 넣었고요. 그 다음 EX덱은 이렇게 셀라맹그레이트하고 이제 링크몬스터, 다크 리비리언 엑시즈 드래곤 아는데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약간 변경할 수 있다면 요거나 요거를 빼시고 이제 요거를 넣는 것도 프레임 어드미니스터를 넣는 것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두 장을 이제 잘 안 쓰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이 친구는 한 번도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률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셀라맹그레이트 덱의 약점이 타점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이제 낮은 것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레임 어드미니스터도 이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스킬은 이제 불꽃의 평원을 달려 나가는 백수의 왕이라는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 이제 일단 EX덱에 이제 셀라맹그레이트 히트라이오를 추가해 주어서 덱에 히트라이오 한 장만 넣어도 이제 스킬로 하나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전생 링크 소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EX덱에 이제 칸을 하나 아낄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라이프가 달았을 때 2000 이하일 때 이제 덱 외에서 성역을 이제 덱 외에서 가져오거나 셀라맹그레이트 링크몬스터 한 장을 또 이제 EX덱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어서 스킬을 이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굴리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한번 리플레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려운 덱이기 때문에 어떻게 굴리냐를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공에서 어떻게 굴리냐, 선공의 전개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듀얼리스트 킹덤에서의 듀얼이고요. 이번 듀얼 리플레이는 일단 성공해서 어떻게 굴리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개의 핵심이 되는 카드가 어디냐, 미어하고 이제 가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장을 뽑는 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어하고 가젤. 그래서 먼저 이제 레이디 디버거를 소환합니다. 디버거를 소환. 디버거의 효과로 뭘 가져오냐면 이제 디버거의 서치 효과, 추가적으로 이제 셀라맹그레이트 서클의 서치 효과를 통해서 셀라맹그레이트 두 장을 갖고 오는데 역시나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이 되는 전개카드 미어하고 가젤을 갖고 옵니다. 이때 미어의 효과 말고 미어는 이제 드로이의 효과로 이제 폐에 넣어줬을 경우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무조건 디버거를 링크 소환합니다. 링크 소재로 디버거를 링크 소재로 무조건 베일 링크스를 만듭니다. 베일 링크스. 왜냐면 디버거는 이제 빛 속성이기 때문에 화석성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요런 친구들이 다 이제 화석성의 효과 몬스터 2장, 화석성 효과 몬스터 2장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셀라맹그레이트 몬스터들이 화석성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디버거를 일단 빨리 치워줘야 됩니다. 화석성으로 이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디버거를. 그 다음에 이제 베일 링크스의 효과 발동. 베일 링크스는 이제 성역을 서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장으로 링크 소환, 링크 2, 썬라이트 울프를 링크 소환합니다. 셀라맹그레이트 썬라이트 울프.
그다음 이때 폐에 있던 가젤의 효과. 가젤은 이제 셀레만 그레이트 몬스터가 이제 묘지로 보내졌을 때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점은 울프 밑에다가 가젤을 소환합니다. 왜냐면 가젤의 효과와 이제 울프의 효과 발동하는데요. 울프는 이제 자신의 링크 앞에 몬스터가 소환되었을 경우 묘지에서 이제 화석성 몬스터 한 장 회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젤은 일반 소환 특수 소환 성공 시에 대기에서 셀레멘그레이트 카드 한 장을 묘지 덤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나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젤로 이제 무조건 보내는 셀레멘그레이트 카드가 바로 이제 로우가 되겠습니다. 로우. 셀레멘그레이트 전용 카운터 함정이죠. 그 다음에 성역을 발동해서 성역의 효과로 선라이트 울프 한 장을 소재로 해서 전생 링크 소환. 전생 링크 소환. 똑같은 이름의 이제 선라이트 울프를 링크 소환합니다. 성역의 효과로. 링크 2. 그럼 선라이트 울프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전생 링크 소환한 이 카드는 묘지에 셀레만 그레이트 마법 함정 카드 한 장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가젤로 보낸 로어를 이제 회수하는 거죠. 그럼 이제 로어를 이제 다음 턴에 쓸 수가 있죠. 세트하고 이렇게 넘기면은 이게 이제 가장 성공의 이상적인 전개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어 함정 카드 로어가 깔려져 있으면서 선라이트 울프 가젤. 선라이트 울프 이제 전생 링크 소환된 상태고요. 상대는 이제 해피의 사냥도 이런 거 이제 파괴해야죠. 로어로 이제 카운터 함정 발동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상대는 퀸으로 사냥터를 갖고 왔습니다. 한 번 더 발동하는데요. 그래서 상대는 추가적으로 이제 오라클 소환. 이제 마법 이제 성역이 파괴되는데 그다음 오라클 효과.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만화경으로 전개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선라이트 울프의 효과 발동했고요. 선라이트 울프는 이제 상대 몬스터 칸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상대 몬스터 칸이지만 이제 링크 앞에 소환됐기 때문에 패스 효과가 발동하고 추가 전개하기 전에 인과절단을 이제 제외시키면 이제 상대가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듀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일부러 이제 왼쪽에다 소환했어요. 그 선라이트 울프를 이 친구 가젤 위에다 소환하지 않고 이제 일부러 이제 왼쪽에다 소환했는데 왜냐면 추가적으로 이제 밑에 몬스터 존 카드를 비워가지고 다음 턴에 또 선라이트 울프의 이제 효과를 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왼쪽에다 소환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듀얼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듀얼은 이제 후공에서의 듀얼이 되겠습니다. 성공은 아까와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후공을 보시면 방해하는 시계. 미안하지만 나도 플레이메이커처럼 미안하지만 상대는 이제 히어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어로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에어맨, 융합소환, 썬라이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퀴드맨 효과 활동해서 두 장 들어 한 장 버리고 미라클 퓨전 서치, 썬라이저 효과. 그 다음에 미라클 퓨전을 통해서 제외하고 이제 융합소환, 썬라이저가 이제 두 장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세트하고 이제 턴 넘겼고요. 전 다행히 이제 사이클론을 나왔기 때문에 파괴시키고 전개합니다. 강탈이었고요. 일단 디버가 나와서 항상 이제 미어하고 이제 가젤이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미어를 갖고 왔고요. 미어의 효과로 특수 소환. 그 다음에 항상 디버거는 빛속성이기 때문에 바꿔라. 데일링크스로 화속성 데일링크스. 그 다음에 이제 데일링크스 효과로 성역을 서치한다. 그 다음에 도장으로 링크 소환 썬라이트 울프. 썬라이트 울프 나오면서 이제 가젤의 폐 효과 나옵니다. 그다음에 서클도 발동시켜가지고 미리 하나 서치하고요. 폴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가기 위해서 폴을 서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가젤 소환하면서 이번에 묘지 덤핑을 뭐로 하냐면 이제 뭘 하냐면 그 다음에 또 폴의 효과까지. 폴은 이제 셀레만 그레이트가 일반 소환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때 폐에서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개에 도움이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폴 소환 그 다음에 선라이트 울프의 이제 회수 효과. 가젤로 이제 뭘 덤핑하냐면 이번에는 이제 잭제규어를 이제 덤핑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가젤을 사실 이제 요쪽에다 소환했었어요. 소환했었어야 돼요. 맨 왼쪽에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잭제규어가 나오거든요. 잭제규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묘지에 셀레만 그레이트 몬스터 한 장을 덱으로 되돌리고
묘지의 이 카드를 이제 부활시키는데, 어디다 부활시키냐면 이제 셀레메 그레이트 링크 몬스터의 링크 앞에다 이제 부활을 시키기 때문에, 울프의 이제 링크 앞에 이제 몬스터 존을 원래 이제 비워뒀어야 하는 게 이제 더 좋은 전개 방법이었습니다. 가제를 엿다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제규어를 엿다 소환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상대가 디디크로로 이제 이걸 제외했기 때문에 승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제규어는 이제 날라갔고, 나머지 두 장으로 뭘 하냐면 후공에서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링크 투 시큐리티 드래곤을 이렇게 소환할 수 있습니다. 후공에서는. 그래서 시큐리티 드래곤하고 이제 썬라이트 울프가 있으면 이렇게 상호 링크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 드래곤의 이제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후공에는 시큐리티 드래곤의 이제 바운스 효과가 좋죠. 바운스 하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참기 아디온, 이건 이제 그걸 얻은 거죠. 듀얼리스트 킹덤의 효과를 얻은 카드를 이제 추가 소환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디온이 없었더라도 만약에 이제 제규어가 이제 묘지에서 튀어나왔다면 이제 아디온의 이제 아디온을 이제 빌리지 않았어도 똑같은 이제 전개가 가능했습니다. 아디온을 빌리지 않아도 킹덤이 아니더라도 듀얼리스트 킹덤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규어가 나왔다면 똑같은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소환하냐면 바로 이제 에이스 모터죠. 일단 성역을 발동하고 링크 2 선라이트 울프하고 이제 몬스터 한 장으로 링크 소환 히트라이어 환함 링크 3 셀레메 그레이트 히트라이오. 히트라이오가 또 왜 꼭 넣어야 되냐면 전생 링크 소환까지 가는데요, 성역의 효과로 전생 링크 소환 히트라이오까지 갑니다. 전생 링크 소환 히트라이오. 히트라이오가 왜 꼭 필요하냐, 이 셀레메 그레이트의 약점 바로 이제 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점이라는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이제 히트라이어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격력이 높은 몬스터가 있으면 히트라이어의 효과, 전생 링크 소환 때 히트라이어 효과를 발동합니다. 자신의 묘지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해서 공격력이 낮은 베일링크사를 이제 한 장 선택해가지고 그 몬스터의 공격력으로 이제 상대 필드 몬스터의 공격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일링크스 묘지에 있는 친구의 공격력으로 이 친구의 공격력을 바꾼다. 그럼 이제 타점을 이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타점이란 약점을. 그 다음에 듀얼리스트 킹덤 전용 스킬을 발동해서 공격력 펌핑하고 배틀. 그래서 시큐리티 드래곤을 옮겨 히트라이어의 공격 히트 소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후공의 전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큐리티 드래곤까지 활용, 그 다음에 히트라이오까지 활용한 그런 듀얼을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듀얼은 요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공의 움직임과 이제 후공의 움직임을 이제 둘 다 한 번씩 더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듀얼이 되겠습니다. 상대는 자동기계 덱이었습니다. 일단은 저 선턴이기 때문에 레이디 디버거를 소환, 그리고 항상 갖고 오는 몬스터는 이제 미어하고 미어 소환되고 미어하고 이제 이걸로 이제 그걸 갖고 오겠죠. 가젤 미어하고 가젤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미어 나오고 이제 항상 빛속성은 바꾼다. 베일링크스로 바꾸고 두 장으로 베일링크스 효과로 이제 필드 마법 서치, 두 장으로 링크 소환 선라이트 울프, 필드 마법 가젤 효과 나오고요. 가젤 효과와 이제 울프 효과. 이때 항상 이제 울프 한 장 이제 회수하는데 가젤은 항상 로어를 이제 묘지로 보내면 된다. 필드 마법 발동해서 성역으로 이제 전생 링크 소환 울프 나옵니다. 사실 이제 울프를 엿다 소환하는 게 더 좋았었죠. 첫 번째 듀얼처럼 그래야지 여기가 비니까 이제 추가 소환할 수 있죠. 추가 소환해서 이제 회수 효과를 한 번 더 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링크덱 같은 경우는 이런 위치 하나하나까지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선라이트 울프의 전생 효과. 울프의 전생 효과로 이제 로어를 회수하면 함정 3개 세트하고 엔드할 수가 있죠. 상대 사이클론을 이제 이거를 발동 대상 지정했어요. 무려 로어를 대상 지정. 상대 신서 그 다음에 세트 2사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전개하기 전에 체포 작전으로 뺏어오고요.
상대는 끝났고 난처에서 선라이트 울프의 효과를 이제 미리 갖고 오는 거죠. 미리 회수합니다. 왜냐면 선라이트 울프를 없앨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랭크 소재로 써가지고 히트라이오가 나옵니다. 히트라이오 히트라이오가 나왔는데 이 히트라이오가 나오면 이제 아까 두 번째 듀얼에서 보지 못했던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히트라이오는 이제 링크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링크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상대의 마함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이제 바운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덱 바운스. 링크 소환된 히트라이오 효과로 이제 마함 카드 한 장을 덱 바운스. 그래서 마함 카드 존이기 때문에 이제 필드 마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필드 마법 존에 있는 건 통하지 않고 이제 마법 함정 존에 있는 것만 바운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역의 효과로 한 번 더 전생 링크 소환. 전생 링크 소환하면 한 번 더 이제 얘가 링크 소환된 거기 때문에 이 덱파운스 마법 카드 덱파운스 효과를 한 번 더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발동했고요. 그 다음에 센라인 그레이트 서클을 통해서 폭스 1을 갖고 왔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무거나 소환해서 이제 공격 때리면 되기 때문에 폭스 2, 폭스 효과로 이제 서치 효과 발동하는 거죠. 아무거나 한 장, 세 장 이제 덱 위에서 넘겨서 그 중에서 센라인 그레이트 카드 한 장을 서치. 그 다음에 이제 미어도 이제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미어는 이제 패한 장, 패인은 이제 셀레멘 그레이트 카드 한 장 버리고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력을 이제 맞춰가지고 원턴 킬 할 수 있게 아무거나 바바박 소환해가지고 이제 끝내는 그런 듀얼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오늘 덱 소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현존하는 링크 덱 1티어 셀레먼 그레이트 덱 한번 소개해 보았고요. 확실히 현존하는 링크 덱 중에서 가장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상평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할 때. 하지만 이제 리플레이에 있는 영상대로 성공에서는 어떻게 하고 후공에는 어떻게 하는지 익혀가지고 이제 하면은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역시나 공격력이 낮다, 타점이 낮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오늘 덱소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데 가지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